평양 전투에 이어 압록강에서 벌어진 황해 해전에서도 일본군은 청군을 격파했다. 북양 해군 5척을 격침시키는 대승을 거둔 일본은 청나라 천해 요새인 요녕성의 리순에 상륙한다. 청나라 북양 함대의 근거지로 동아시아 최대의 군사 거점이었던 리순항은 아시아의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단 하루 만에 정복당하고 만다. 这个基地的防御呢，在最初是建立于陆地上面没有敌人的基础上，它的炮台全是对着海，甚至于那个炮呢，只能在前180度转向，它无法转到背后去。一旦后背有敌人出现的话，那么前面的这一切什么海岸炮台啊，就都等于零。这是旅顺基地的一个要害地方。那么占领了旅顺口基地以后，北洋海军。 那就说遭到了一种可以说算是毁灭性的打击吧，因为这个军舰呢，你要在海上作战，它不能老在海上，它需要补给，它需要粮食啊、水呀、火药啊、燃煤啊这些的补给。那么这样的话，它失去了一大基地以后，它的战斗力就大打折扣。 이후 청나라 해군 제독 정여창은 항복 문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리순의 만축묘에는 당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리순을 점령한 일본군은 사흘간 시민 2만여 명을 살해하는 천대미문의 참상, 여순 대학살을 자행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경은 1937년 12월 13일 날 일어났는데요. 남경 그 대학살보다 43년 전에 일어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순 대학살의 상당수가 여순 시민 또는 부녀자, 아동이라는 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월드는 이를 두고 괴수가 문명의 탈을 벗고 야만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잔인한 학살 행위는 전 세계로 보도되었고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서양 열강들은 앞다투어 일본을 맹비난했다. 청일전쟁의 모든 전투는 청나라 군대의 처절한 패배로 끝이 났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의 종지부를 찍고 신흥 일본이 패권자로 등장한 전쟁이었다. 중국 산둥성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 웨이하이시. 이곳에는 청일 전쟁 당시 침몰했던 정원함이 복원돼 전시되어 있다. 당시 청나라의 북양 해군은 아시아 최강이라 평가받는 정원함과 제원함 등 화려한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무기만 근대화되었을 뿐 훈련된 병사도 제대로 된 전략도 없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었다. 웨이하이시 앞바다에는 유공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섬이 있다. 북양 해군의 주둔기지로 사용되었던 이 섬은 청일전쟁 최후의 격전지다. 일본은 마지막으로 유공도의 함대를 격파했고 청나라의 북양 함대는 이곳에서 전멸했다. 해마다 청일전쟁의 기념 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섬 전체가 패전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전쟁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북양 해군본부 건물은 갑오전쟁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중국 역사에 치욕의 상처로 남은 청일전쟁.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 치욕을 잊지 않고 굴욕의 역사를 되새고 있다. 那么到了今天，到了这一次战役，很多人觉得我们不行，我们必须要从政治上、从军事上、从这个经济上进行彻底的改革。中华民族复兴啊，这个中国梦，这个梦从甲午战争开始。 일본에게 청일 전쟁은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다. 일본 후쿠오카 현의 다자이오시에는 청일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 일본군이 격침시킨 정원호의 잔해를 사용한 정원관이라는 이름의 기념관이다. 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원함의 철판이 정문으로 만들어졌고 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낡은 목재 역시 정원호에서 가져왔다. 这里面呢可以看出一个东西来，就是当时的日本人对于甲午战争的一个态度，就是日本在近代化之后，他需要崛起。 但他选择的崛起方向，看到了西洋国家英国、法国这些列强通过殖民、通过扩张的崛起。那么甲午战争呢，可以说是他第一次真正的从这种扩张里尝到甜头，或者是进行了一次重要的实践的一个战争。その日清戦争から約50年間、まあ日本はもうずっと対外膨張と戦争の繰り返しですよね。だから日本がそういう国に 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は東アジアにとってはある意味非常に不幸なことで、今から考えたらもう一種軍国主義のモンスターみたいなも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ものに日本がなっていった最初の戦争。